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12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 주시고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제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지금은 중요한 시기죠. 네, 이제 킬러 C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발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국채 3년물 보시면 네, 지금 요 박스권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뭐 샀다 팔았다 지금 계속해서 약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 패턴을 보면, 헤드 앤 숄더 패턴에 의한 예, 하락을 예상하는 바 2%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드 앤 숄더 패턴에서 지금, 네, 아, 단기간 지금 샀다 팔았다 하고 있다. 그래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네, 자, 요런 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채 3년물. 어, 좀 샀네요, 외국인들은. 그럼 판 주체는 기관이겠죠? 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자, 10년물은요? 네, 10년물은, 네, 오늘 뭐 조금 팔았다고 하는데, 네, 지금 기관들이 좀 파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죠. 자, 달러 인덱스는, 네, 어, 지금, 음, 사고팔구를 반복을 합니다. 오늘 환율이 조금 아주 조금 올라갔는데 4고8고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일단 방향성은 상승 쪽으로 잡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좀 판단하시고요. 자 ADR 값입니다. 네, 거래소 상 하락이 조금 더 많고요. 지금 심리는 지금 많이 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한가 하한가가 며칠 날이냐면 4월 24일 날 생긴 이후로 어 지금 이제 변하지 않고 있는데 어 우리는 뭐 세력이니 어쩌고 저쩌고 뭐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현재 심리가 아 죽고 있구나 자 코스닥을 보시겠습니다 예 80까지 내려왔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이 조금 많은데 심리는 많이 죽었다. 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셔야 될 게, 네. 자, 환율과 이제 코스피 관계인데요. 지금 보시면, 예, 환율이 내려가면, 그러니까, 어, 내려가고 올라가는 걸로 표시하겠습니다. 내려가면, 예,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는 내려가게 되어 있다. 근데, 고전 상황을 보시면 조금 디커플링 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율과 주식은 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1338원 가리키고 있는데, 예, 네, 훨씬 고평가되어 있어요. 보시면, 네, 지금 현재 환율이 여기고요 역대급 최고죠. 여기 앞에 거좀 빼고.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수는, 네, 이때 이제 팬데믹 기간이었는데, 이때 환율과 이때 지수. 네, 지금 현재 거기보다 훨씬 높은데도 지수 여기 있어요. 네, 상당히 지금 코스피가 고평가되어 있다. 반드시 이거는 반영을 할 것이다. 조만간 이렇게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 돌변해서 이게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 그다음에 코스피가 대세 상승 못 가는 이유. 네, 빅스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빅스는 뭐냐, 풋 옵션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저점 근처에 있다는 얘기는 네, 그래서 어, 앞으로 얘는 앞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주, 주, 주식이 좀 빠지면 그래서 지금은 네, 상당히 위험한 구간에 있다. 네, 파동으로도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자, 이동 평균입니다. 20개월 정확하게 찍는 거 보이시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하락이 있었고 일시적인 반등인데 이게 38%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마무리 땡, 단계가 나온 거고, 이 캔들 하나의 패턴만 보더라도 쇼링 예, 스타 예, 유성형입니다. 여러분 유성이 어떻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나요? 유성이 아니죠. 유성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런 캔들 패턴이 떴다. 심리가 이렇습니다. 자, 올리려고 했더니 완전히 위스트다 때려버렸죠. 때려버린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또 물린 사람들은 배가 많이 아프겠죠.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200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부터? 작년 6월 달부터 계속 떠들었던 겁니다. 여기가 갭으로 떨어지면서 붕괴되고 나서 하락, 반등은 들어왔지만 다시 하락. 그 다음에 다시 200주 하락, 200주 하락, 200주 가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하락. 네, 내일 하루 더 끝나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200주는요, 엄청난 정황이 되는 거죠. 네, 이거 아마 뚫기가 어마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작년 6월부터 현 4월까지입니다. 이 물량은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을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마디를, 제가 몇 마디를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2300, 여기 네, 2200, 여기 2100 정도. 그래서 이세 개의 마디가 이제 붕괴가 되면,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박스권이 붕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려오고, 여기가 붕괴되는 이 시나리오로 간다라면, 이 박스는 무지무지한 저항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진짜 앞으로 힘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반등을 줄때 정리하는 게 답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그 다음에 40년 코스피 상승에 대한 자 피보나치와 그 다음에 파동 관점입니다. 현재 파동 관점은 어디랑 비슷하냐 IMF 때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 경제 환경은 틀리지만 파동의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4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 네, 그건 한 1300까지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킬러 C가 작동 중이다. 에, 앞으로 C파가 진행될 때는 대응이 안 됩니다. 에, 하루에도 3%, 5%, 10%까지도 빠지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종목 올하한가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게 킬러 c가 작동 중에 있다. 네,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네,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한 800선까지도 열어 놓으셔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예전에 파동을 계산했던 건데 지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 파동과 그 다음에 지표를 같이 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RSI 48이죠. 조만간 30에 풍덩 빠질 겁니다. 그때 킬러 C가 작동이 되고요. MFI 39지만 얘도 다시 20 미만으로 내려올 것 같고, 자, MACD, 자, 크로스 나는 것 같지만 조만간 다시 벌어질 걸로. 어디? 예, 네.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때도 이때. 예, 그래서 IMF 때도 그랬으니까 이때 상황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은 충분히 우리는 이런 지표만 갖고도 예,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장기 지표 오늘 썸네일 제목이 네, 단기 예, 저점 신호 99.9%. 자그 다음에 확실한 신호 예, 말씀을 드리는데. 장기 지표도 쉬워요. 아래 사이 보이시죠? 70 넘어가서 70 안으로 들어올 때. 자, 30 밑으로 내려가서 30을 돌파할 때. 이때가 매수 타점이다. 그냥 간단하죠? 장기 지표. 장기 지표는 오히려 더 심플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할 때가 아니다. 예. 그래서 일부 종목 널뛰기 하는 거 가지고, 야, 그런 기회를 다 놓치는, 그럼 하세요. 자신 있으면 널뛰기 하는 거. 우리는 머리 아파서 그런 거잘안 합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단기 지표로서 지금 어, 6월 25일 고점을 치고 내려왔죠. 저는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정확하게 작년 6월 25일, 아, 재작년인가요? 예, 6월 25일경 가서 보세요. 이제 고점 끝났습니다. 내려갑니다. 벨트 매세요. 자, 마찬가지. 반동 줄 때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단기 지표성에 가장 볼수 있는 게 뭐냐. RSI입니다. 자, 70 넘으면 쇼 포지션. 39초면 롱 포지션. 숏 롱, 숏 롱. 그러면 지금 뭐죠? 셧이죠? 잘 보시고요. 네. 그러면, 자, 우리는, 자, 고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높아졌던 다이버전스 정확하게 지금 실, 실행하고 있죠? 네. 이런 거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추세입니다. 추세. 자, 추세가 이렇게 올라갈 때와 횡보할 때와 내려올 때, 횡보할 때 각각 전략이 다 틀립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바닥 신호는 주로 횡보할 때가 적용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횡보할 때. 그러면 하락할 때는요. 네. 그것도 조금 다른 전략을 좀 취해야 된다. 왜? 얘가 안 올라와요. 하락할 때는. 70 근처로. 여기 보시면 70 근처로 안 올라오죠. 바닥은 다지는데 이게 뭐죠? 네, 자70 근처로 왔단 얘기는 횡보로 들어간다. 왜주 추세가 하락이었는데 옆으로 가기 때문에 횡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숏 롱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이게 70으로 안올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본격적인 하락이다. 그러면 큰 그림은 자 이게 자 무슨 파? 자, 큰 그림이 이거죠. 이게 A파. 그 다음에 반등이 뭐죠? 이게 B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킬러 C가 작동이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저점들이 이탈하고, 얼마? 2135가 붕괴가 되면, 네, 앞으로 뭐만 있다? 킬러 C인데, 무시무시한 게딱 작동이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오늘 말씀을 드린 단기 바닥 신호. 그거는, 잘안 맞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어느 때잘 맞는다. 롱숏 전략은 네, 네 박스권일 때잘 맞는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포인트 2,100 여기가 붕괴되는지 여부, 2,135가 붕괴되는지 여부가 저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네, 초미의 관심사다. 왜? 이거를 어, 숏 포지션을 롱 아주 길게 가져갈 거냐에 걸림길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네. 그전에는 박스권에서 뭐, 샤부작, 샤부작 조금 조금씩 하다가 여기를 붕괴되는 순간, 그때는 다 때려받고 무조건 어떻게 된다? 예. 아주 롱하게 갑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바닥이 나올 때까지, 신호가 뜰 때까지, 어디서? 월봉에서. 월봉에서 신호가 뜰 때까지 기다린다. 1년이고 2년이고. 근데 지금은 네. 박스권이기 때문에 샤부작, 샤부작 한다. 이렇게 보시고 좀 이따 뒤에서 자세한 예, 바, 그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환율이구요. 환율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네, 예, 재작년 1월 8일 저점 이후로 제가 요 저점도 다맞췄습니다 아, 이제는 대세 상승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월봉을 잠깐 좀 보시면 지금 클났어요. 큰일 클났습니다. 큰일 이것처럼 될것 같아요. 예, 지금 모습을 보면. 그래서, 조만간, 1,400원대 돌파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1,500원대 가면요. 우리나라 망하는 정도 지경까지 가는 거죠. 네. 우동사리들의 실책이죠. 우동사리는, 어떻게 해요? 대가리 빠갤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예, 네, 잘 보시고요. 자, 주봉이죠. 네,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 자, 후행스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조만간 뚫을 기세,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3주에서 5주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달 아마 뚫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자 증시에서 빨리 떠나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지금 지경이 와 있다. 오늘 이런 70점 올랐고요. 자 201선 올라타면서 상승 전환 중에 있고 확실하게 상승 추세 맞습니다. 기준선과 전환선 위에 네 하람이 크로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모양 프랜스 펜. 자, 증시는 잘 버티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환율이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1360원 돌파, 진짜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매매 동향, 자, 개인과 외국인 조금 샀고요. 그 대신 외국인 선물 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상해 0.46, 항생 0.3. 지금 이쪽도 헬렐레, 울렐레 하고 있죠. 미 선물 상황 살짝 지금 강보합인데요. 이거는 앞으로 얘도 킬러시 작동 중이기 때문에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투자 종합. 네, 보세요. 금융 투자 5,500억. 예, 네, 많이 팔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추위 보시면 외국인 살짝 들어왔죠. 코스피, 코스닥 살짝. 차이, 비차이, 선물. 자, 콜. 자, 콜 매도. 풋 매수. 하방 배팅을한 거죠. 자, 미니, 네, 매수. 자, 요런 상황으로 됐고,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2조 5천억. 네, 2조 3천억.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가 거의 없어요. 예, 네, 진짜로. 씨가 말랐어요. 자, 그 다음에 증시 자금에서, 네, 20조 2천억인데요. 어, 4월 25일에 하나가 떴습니다. 네, 1900억. 네, 융자 잔고. 반대 매매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만약에 스타트 시작이다. 융자 잔고가 줄어드는데 3천억 이상 나온다. 예, 네, 잘 보셔야 돼요. 왜 이걸 또털러 애들이 또 작전을 필 수가 있거든. 외국인 애들이. 네 항상 융자 잔고가 털릴 때는 지수가 내려가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꺾였죠. 앞으로 3천억에서 5천억 뭉탱이로 나오면 아 융자장고가 털리고 있구나. 지수가 많이 내려가고, 다, 아,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자, SK 하이닉스 1.6% 오늘, 네, 기관만 쬐끔 샀습니다. 외, 개인 외국인 팔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보니까, 음, 200일선 걸리고, 지금 요렇게 있다. 고점은 못 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후행스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을 잡을 것 같고, 네, 큰 거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네, 헬렐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500원 올랐고요 390만주. 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삼성을 좀 좋게 보나봐요. 네, 감산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래 들어왔지만, 요, 은봉은 극복 못하는 상황. 잘 보시고,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월봉, 구름대 저항. 그 다음에, 자, 코스피 어때요? 네. 자, 고점, 저점, 되돌림 38%. 자, 매도가 아직 많지요? 내일 이제 한 거래를 남았는데, 이 거래에 거의 다가 매도입니다. 위 예, 윗그림자, 윗꼬리를 보면. 그죠? 그래서 이것도잘 해석하자. 이것도 매수 거래량 들어왔으니까 매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 윗꼬리를 보면 많잖아요. 그러면 매도다. 예, 접근하지 말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자, 앞으로 네, 이제 킬러씨를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쭉 내려오다가 자, 요 운봉 잘 보세요. 앞으로 한 3일만 더 지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자, 요게 저항이거든요. 이 운봉이 저항인데 저항을 하나, 둘 이틀 동안 못 넘었죠. 그러면 셋, 넷, 다섯. 꽝. 이거를 로우 프라이스 p 핑 프라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졌고, 자, 지금 여기 지표들을 보니까 하락 전환되어 있죠. 다들. 네. 그러면 다 지표 따라간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오늘 코스닥 널뛰기 했네요. 2.3%. 그런데 거래량이 앞에 이만한 거래량들보다는 조금 작죠. 네. 잘 보세요. 하락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일시적 반등이 확실하다. 자, 옵션 포지션. 자, 풋외과에서325 기준가 매수, 매도, 매도. 그다음에 매수, 매도, 매수. 네. 그다음에 만기 손익으로 보면 매도, 매수, 매도, 풋. 자, 그다음에 어, 외국인 콜 매도, 매수, 매도. 자, 요런 상황이고요. 자, 풋콜 레이시오 거래량 콜, 거래 대금 떤떤. 네. 눈치를 보고 있네요. 자, 제가 요콜 아, 차트죠, 콜 차트. 콜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세력들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때가 이제 4월 14일 고점을 딱찍고3거래를안 갔잖아요. 아, 그러면 위로 올릴 생각이 없구나. 예? 그러니까 횡보나 하락으로 마음을 두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음봉 큰거 있는데. 자, 바닥 다지기 하고, 만약에 이게 조금 더한 3일 정도 지났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이나, 아니면 수요일쯤, 아, 다음 주 월요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쉴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쭉 횡보하는 모습이 보인다. 올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 콜차트, 푸차트를 볼까요? 푸슨, 네, 바닥 다지고 올라가지요. 네, 이거 회선 잘안 시키고, 이런 모양이다. 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코덱스 레버리지, 곱하기, 곱, 곱, 하기 2죠. 근데, 네, 위에 상한선 저항받고 내려오죠. 네. 그만큼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곱바스. 곱바스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저점, 고점, 되돌림 61.8%. 그럼 앞으로는, 자, 1차 상승, 자, 와, 아주 좋은 조정. 그 다음에 이게 남은 거죠. 네. 얼마까지 갈지는 몰라요.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킬러 C 얘는 3파의 작동이 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잘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피 200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은봉의 저항을 앞으로 3일 정도 지켜 보시고 로프라이 로프라이스 캐핑 프라이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는 추세들이 다잡아 있습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선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히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 자, 일단은 1차 목표는 317이라고 랬습니다61.8% 부근이고요. 이게 붕괴가 되면, 그래서 다음 주 상황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게 붕괴가 되면 여기, 자, 얼마죠? 예, 저가가 305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죠? 예, 저가가, 사, 아, 아, 287. 얼마죠? 281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붕괴가 되면 레벨 다운이 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레벨 다운 되면은 전체 추세가 완벽하게 바뀌는 겁니다. 하락과 지금 행보 박스권 확실하지요? 자, 이거를 상승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기 갭으로 떨어졌던 여기부터 해서 이 박스권을 잘 보십시오. 자, 이 박스권이 지금 이제 붕괴되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붕괴가 되면 전체 레벨 다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본격적인 킬러 C가 작동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점이 비슷하고, 고점이 비슷하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 음. 이때 다이버전스가 생겼죠. 자, 고점이 같고, 이게 다이버전스입니다. 고점이 살짝 올라왔고 고점이 내려가는 이 다이버전스가 생기면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무너질 수 있다. 진짜 주의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단기 지표에서 자 요걸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LRS입니다. LRS가 고점을 형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R s q u a 도자 여기 고점이면 얘도 고점. 거의 근처. 그다음에 예. r 스퀘어도 1 근처 고점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퍼센트 예, d가 여기가 예. 어 마이너스 예. 22에 여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고점이면 고점 신호에서 여기 다 겹칩니다. 자, 여기 조금 어 나중에 이제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고점을 보시면 예, 비슷하게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점, 고점, 여기 고점, 여기가 빨간색. 그러면 고점일 확률. 자, 그럼 저점을 보시겠죠? 저점이 여기죠. 자, 저점은, 자, ls, 얘가 고점, 여기 저점, 여기 파란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점은 잘못 맞춰요. 근데 어느 쪼는 맞춰요. 이렇게 영역. 그러면 이 영역에서 서서히 조금씩 분할로 네, 분할로 연습해 보시면 된다. 지금 수익이 났을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고점, 그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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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 보이시죠? 여기 빨간 거. 그 다음에 저, 고, 저, 파란 거. 그죠? 여기 저점? 네. 이렇게 해서 이 박스권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익혀 놓으시고요. 단, 뭐다? 추세가 이렇게 박스권일 때가 상당히 네, 짭짤하게, 짭짤하게 여러분들한테 네, 충분히 갈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저점들이 이탈되고 나서 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작년 9월 30일에 이 저점이 이탈이 되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왜? 킬러 C가 작동이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샤부작 샤부작 많이 먹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만약에 내가 연습으로 100만 원 했다. 10%, 15%, 20%를 먹었다. 예, 20만 원. 예, 반찬값 보는 겁니다. 그런 연습을 해 보시라고요. 100만 원이면 네. 100만 원. 네, 1억이면 100만 원이죠. 네. 100만 원이면 피자가 몇 판이에요? 예, 거의 30판이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는 위험하게 종목 갖고 들락날락하고 그런 거안 합니다. 편안하게 다직장생활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니까. LRS, r 스케 e 드그 다음에 예, %D, 물리엄그 예,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아, 이거 적어도 다 싫다. 나는 MACD만 갖고 할랜다. 난 짧게 먹을래. 5%만 먹을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10%만 먹을래. 예, 네, 좋습니다. 그럼 각자 알아서 연습을 해 보면 되는 거고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추세를 보자. 만약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9월 30일 저점을 이탈하면 킬러시 확정. 그때는 모든 거다 집어 던지고, 예, 네, 어디에? 네, 하방 배팅에 올린 해야 된다. 예, 네,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네. 막판에 확또 밑으로 밀어 버렸네요. 잘좀 보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동 평균 데드 크로스 났죠? 5일, 20일. 자, 그러면 5일은 계속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서 자, 어디랑 비슷하게 되지요? 네. 자, 요런 상황과 또 비슷하게 되고 또이런 상황과 또 비슷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자 밑에 장기의 평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전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잘 보시면서 자 추세 확실하게 잡았고요.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달러 표시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원화 표시 네. 그래서 지금 원화 표시도 지금 bearish engulfing 내려오고 있고요. 자 달러 표시 보시면 이렇죠. 네 밑으로 이탈했습니다. 예, 네, 완전히 틀려요 그림이. 음. 그래서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달러 표시는 A 파, B 파, 지금 킬러 C가 아주 예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특히 여기 MACD 요거 아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잘 보시고요. 엄청 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일몽을 보시면, 네, 구름대 이탈 준비하고 있죠? 네, 그러면 조만간 하락 추세 확실하게 잡을 걸로 보이고 있고, 자, 원화 보시면, 이렇죠. 여기가 고점입니다. 그죠? 음,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 거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개인들은, 자, 2조 2천억가량을 이제 팔았는데, 선물 옵션에서는 포지션이 아예 없어요. 보세요. 포지션이 아예 없습니다. 예. 네. 안 잡아놨어요. 그냥 현물만 드립다 팔았고, 기관을 보면, 자, 기관은 9천억 정도 샀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지요. 얘는 포지션이 하락과 상승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예. 네. 희한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은 어때요? 네. 7,900억 밖에 안 샀어요. 네, 3월 9일부터 많이 안 샀죠. 얘도 포지션이 없네요. 포지셔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하는 거죠? 관망하는 겁니다. 예. 많이 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예, 포지션도 없고.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일단은 지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시장을. 상승으로도 안 보고 하락으로도 안 보고 아, 하락도 보고 있네요. 이쪽으로. 음, 크게. 음. 그래서, 아무튼 요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라. 예. 네. 래서지지금은 주의할 때다. 킬러시 본격적으로 나오면 올하한가. 그런 것도 아마 구경하실 겁니다.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투자는 각자 판단해서 해야 돼요. 누구는 뭐라 하고, 사라하고 아주 꾸준히 올라옵니다. 아, 이 종목 좋아요. 일생일대 좋은 종목이에요. 많이 많이 썼어요. 그럼 우리 딱한 마디 하는 거죠. 너나 많이 사거라. 아, 예. 아. 네.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